네, 그러면 일단 질병 수술비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수술했을 때 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상이 되는데 네. 여기 밑에는 또 그게 보상되지 않는 네. 손해가 있죠.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건 없네요. 그죠? 여기는 예. 아, 여기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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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질병 수술비가 네. 모두 다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네. 보험사님께서 보상이 안 되는 거 큰 거 몇 개만 좀 알려 주세요. 어떤 보상, 게 보상이 안 돼요? 거 뭐 큰 거 몇 개를 알려드리자면 네네. 뭐 예를 들어 성형과 관련된 수술 네. 그리고 뭐 피임과 관련된 수술 네네. 그리고 뭐 저희가 요거를 해왔지만 여기 자세히 있네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자세히 있네요. 네. 예. 비만 그죠. 뭐 정신과 뭐 행동장애 뭐 요 치핵이나 요실금 이쪽은 이제 생명보험 약관을 쓰는 몇 개 회사는 예,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정신과 여성 생식기에 뭐 유산 이런 쪽으로도 보장이 안 되고 임신 출산도 보장이 안 되시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맞습니다. 어쨌든 네. 예,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신경 차단술도 아예 보장이 안 된다고 저기 명시되어 있죠. 네, 명시되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보다 좀 저희가 근데 좀 D사로 저희가 추천해주는 이유가 네. 뭐 방금 전에 얘기해서 요실금이나 아니면 뭐 치액은 안 된다고 하는데 또 D사는 그저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질병수술에서 네. 저희가 좀 추천을 한 이유 중에 맞아요.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거 외에도 또 우리 네. 뭐 브레인보님께서 또 어떤 네. 부분이 있으실까요? 자, 이거는 잘 모르실 텐데 네네. 저희가 유튜브에서 최초 공개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최초 공개. 아, 대단합니다. 역시 네. 최초 공개는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네. 드리고 넘어갈 건데 대장 용종이 호주가 네. 두 가지 나왔을 때 네. 네. 예, 대장 용종에서 이 내부에서 똑같은 거에서 두 개가 나왔을 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수술 코드가 두 가지가 나왔다면은 네. 지급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거는 누구나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같은 대장이니까. 맞아요. 네네. 네네. 내장이 같은 대장이다 보니까 네네.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는 오늘도 청구를 하고 왔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 브레보니의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보험쌤도 해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대장에 이제 뭐 K코드가 떴다. 네네. 그리고 D코드가 같이 떴습니다.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용종의 모양이 결국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모양이 다른데 똑같은 수술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네네. 네, 그러면 거기에 받는 또 이제 수술 코드가 시행이 틀리죠. 그렇죠. 수술 코드가.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 같은 부위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는 매매 지급이 아닌 사유에서 같은 부위라는 말이 어디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질병인 거고 다른 수술 코드가 적용됐기 때문에 네. 지금 2조에서 이제 말했던 네.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그렇죠.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가 해당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술 코드가 다르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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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요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맞습니다. 네. 많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 네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진단서에는 이제 뭐 대부분 진단서, 수술 확인서, 예, 예. 소견서에는 상병명만 떠 있고 네. 밑에는 수술 코드는 기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진료비 세분의 역사를 바로 열어보시면 수술 코드가 바로 다 나옵니다. 맞아요. 네, 거기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하게 대장 용종 많이 하잖아요. 네. 대장 용종 D코드랑 선종은 또 이게 또 크다 보니까 수술 기법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술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각각 받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건 매우 꿀팁입니다. 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브레인보니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용종 말고도 우리가 용종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그쵸, 맞아요. 여러 가지 또 뭐 비유하자면 맞아요. 네. 방금 이제 우리 티노는 저희가 네네. 정말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에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관절염도 있을 거고 네네. 자, 척추 질환도 있습니다. 목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네. 아래도 아프고 진짜 그렇죠.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저 아파요. 교통사고가 얼마 전에 나서 매일 네. 정말 치료받고 다니고 아이고 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좀 생각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데 저기 제 네. 누님이십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빠 같죠? 네네. 네. 아무튼 네. 네. 어쨌든 요추, 경추, 형추 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네네. 자, 방금 이제 티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티눈도 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양쪽 발에 다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말 수술을 왼쪽 발에는 이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반대쪽 발에는 다른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냉동치료 아니면 뭐 레이저, 전기포장 뭐 여러 가지 네. 아니면 칼로 쬐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질병이고 각각 이제 다른 수술 코드가 적용됐기 때문에 네. 이제 둘 다 별도로 청구를 하셔야 된다. 네. 그렇죠. 같은 날에 네. 하셔도 네. 각각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처음에는 아, 한 번밖에 안 준다 그렇죠. 하고 할 거예요. 그 나중에 아,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이러면서 일회성으로 맞습니다. 또 이럴 거예요. 일회성으로 동의서 써주면 네. 그러면 한 번만 지급해 주겠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란 건 없어요. 맞습니다. 원래란 건 없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써준 건 뭐예요? 걔네들도 인정하고 다음에 또 보험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손해율을 줄이고자 한 번만 지급받아라. 맞습니다. 절대 그 동의서 써주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우리가 통장에 20불에 따박따박 통장에서 보험료 빠져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험금 청구할 때는 우리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돼요. 맞아요. 찾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찾아 먹으려고 했는데 보험에서 안 준대. 네. 그럴 때는 막 서로 짜증 보셔서 막 이렇게 막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네. 네.